네, 버즈비 TV의 기인 열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듀플리케이터에서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획 없이 트로트 대잔치를 했었잖아요. 예. 네, 오늘은 이제 선생님이 예전에 이미 많이 보여주셨던 기인 열전인데, 토크박스. 네, 토크박스 기인 열전. 오늘은 이제 호스 없는 마이크로 직접 하는 토크박스. 선생님이 지금 오히려 안 익숙해서, 옛날에 토크박스 같은 경우는 그냥 입 모양으로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토크를 해야 확실하게 됩니다. 발성을 하셔야지 나오는 토크박스입니다. 토크를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뭐, 아예 스카처럼 음을 따라 하시는 게 편하면 그렇게 하셔도 하셔도 되고, 되고요. 안 아니면 따라. 그냥 말만 그냥 하셔도 어차피 그 음으로 나오는데, 연주한 음으로 나오긴 나오는데. 근데 그게 뭔가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기존의 시스템이랑 좀 달라. 네, 선생님 이제 습관처럼 스캇을 하고 네. 계시죠? 네. 아우 좋다. 그쵸? 그러니까 아우 하고 이 모양만으로 하면은 안 나와요. 이렇게 우와, 그러니까 아우와까지 해야지. 말을 이렇게 확실하게 해야 네, 된다. 음가가 있게 해야지 나옵니다. 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토크박스고요. 재밌네요. 일단은 한번 저희가 스펙부터 한번 쭉 살펴볼게요. 여기 모드가 있네요. 여기 보니까 그죠? 기타가 그렇습니다. 나오게 할 수도 네, 있고 뭐. 8가지 정도의 모드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가격은 일단 좀 비싸요. 41만 2천원입니다. 그런데 뭐 확실히 그 관리의 편안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토크박스보다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호스가 필요 없는 최신 보코더라고 나와 있네요. 보컬 앤 기타 신서 사이즈고요. 스튜디오 퀄리티의 리버브를 네, 같이 연주에 묻혀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음정 조정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서 음정을 굉장히 깔끔하고 완벽하게 표현을 해준다고 합니다. 8가지 토크박스랑 신스 스타일이 있고요. 중간에 이제 지금 기타가 나오지 않고 이걸로만 트리거가 되어서 활성화되는 스타일인데, 중간에 기타 드라이 시그널이 같이 따라 나오는 모드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리버브 스타일 3가지고요. 뭐 코렉션 있고요, 네, 아까처럼. 톤 버튼을 눌러서 아답티브 EQ 컴프레서 DS 게이트를 활성화시키고요. 팬텀 파워 지원하고요. 24V 항상 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풋 게인도 자동으로 조절이 되고요. 그리고 무게는 420g입니다. 자, 한번. 네, 이게 1번. 네, 클래식. 이게 클래식 모드고, 이게 모던 모드. 네, 그 다음에. Sing a song about a southern land. 네, 3번, 4번 클래식 모던에서는 따라 나와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 2, 3, 4에 클래식 모던 이렇게 되어 예? 있는데, 3, 4번에는 플러스 돼 있잖아요. 이게 어, 기타 드라이 시그널이 같이 같이 따라 나오는 나오나? 음이에요. 예. 네, 이번에 5는 신스 스타일 1번입니다. 신스 스타일 1번. 1번 이게 신스 스타일. 네, 2번입니다. 2번입니까? 네, 약간 좀 네, 이번엔 7번입니다. 야, 이거 막 울렁울렁하네. 너야 잘하고 있구나. 이쁘게 소리인데요. 여기 537호 537호 아오오오 8번. 네. 네, 여러분 신개념 웃음 토크박스 보고 계십니다. 야, 이거 기인 열전이에요 진짜. 너무 웃긴데 트리거가 확실하네요 예, 정말. 확실합니다. 네. 더 재밌어. Do you feel like you do now? 기타 센터 또 이걸로 할 걸. 네, 그렇습니다. 나 웃는 게 너무 웃겨. 게이트 걸려서. 와, 합창이 확 나오네요. 코드니까. 긴 연주. 아, 나 웃는 거. 아니 너무 웃긴다. 웃으면은
이 게이트가. 야, 이거야말로 또 기인 열전이네요. 야, 재밌습니다. 역시. 아, 선생님이랑 이런 걸 같이 하다 보면 진짜. 웃어보시죠, 한번. 야, 이거 진짜 재밌네요. 아, 예.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단음으로 만나 이게 뭐 우와, 야 이거 신기하네. 아 신기하다. 아, 이거 시스템에만 익숙해지면 진짜. 야 그, 나 진짜 사마무역에서 빨리 1억호를 사마무역은 1억호를 준비하라. 네. 사마무역은 1억호를 준비하라. 아 좋네요. 신기합니다. 야 신개념. 네. 호스는 없지만 목소리를 직접 활성화를 시키는. 아, 네 바로 그런. 네 티시 엘리콘의. 아 그리고 우리가 리버브를 너무 안 들어봤어요. 이 신기해가지고. 리버브. 네 룸 리버브고요. 룸 리버브. 룸 리버브. 룸 리버브. 룸 리. 그다음에 홀 리버브. 아 재밌다 진짜. 네 이렇게 정말 잘 갖고 놀아봤습니다. 어 진짜 재밌네요. 네 이번 시간 저번 시간 해가지고 이 기인열전 바통 터치해가면서 하니까 이게 네. 신나네요. 어 신난다. 네 시청자 한주평 하나 드릴게요. 1905화에 뭐 팬더 멕시코 스탠다드 스트라토캐스터 포페로 파오페로 네. 모델이었는데요. 여기에 굉장히 재밌는 댓글을 존 오 보노님이 달아주셨어요. 보노 보노 아니고 존 오 보노님입니다. 존 오 보노. 네. 지판의 재질이 과연 사운드에 영향을 미치는가? 기타 치는 사람들은 사운드에 과연 영향을 미치는가는 기타 치는 사람들의 오래된 떡밥이죠. 잉비 맘스틴의 경우 지판의 선택은 취향일 뿐 사운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일축했지만 다른 여러 기타 빌더들은 반대 입장을 취하기도 합니다. 유튜브에 올라와있는 여러 비교 영상들을 보면 클린턴에서는 미세한 차이가 드러나지만 드라이브를 먹이는 순간 지판의 차이보다는 사실 드라이브의 성향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굳이 포페로라고 밝히지 않는다면 사실 잘 모르겠네요. 뭐 존오보노님의 말씀도 진짜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 지판의 차이가 과연 사운드에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는 정말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게 많기 때문이죠. 존오보노님의 한 줄평. 오빠 줄 6개 달린 게 기타지? 네 이게 뭔가 뭔가 꿰뚫고 있는 어떤 인사이트가 있네요. 존오보노님의 재미난 또 시각에 저희가 선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그렇죠. 뭐 유튜브만 보더라도 또 100달러짜리 기타랑 10,000달러짜리 기타랑 비교하고 네네네네네.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네네네네. 근데 그렇습니다. 치는 사람의 기분이겠죠. 맞아요. 에이. 1,000억이 있으면 좋지만 두 배 있으면 더 좋습니다. 예, 이것도 명언이죠. 네. 자, 그리고 수컷 핸더스님. 이누 씨의 멘트 중 세계 150m 대결 팩트 체크해드립니다. 대결 상대는 제가 그때 칼루이스라고 잘못 말씀드렸던 네. 것 같은데 마이클 존슨과 도노번 베일리였고 도노번 베일리? 네, 다리를 잡고 쓰러진 것은 마이클 존슨입니다. 투데이스기에서 딴지 걸까봐 팩트 체크해드립니다. 네, 수컷 핸더스님도 선물 네. 보내드릴게요. 아,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걸 말씀을 듣고 찾아봤거든요, 영상을. 보니까 도노버 베일리가 딱 15초 땡땡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한 100m 지나가면서부터 이게 마이클 존슨이 약간 자기가 뒤처지기 시작하니까 그냥 뭔가 아픈 척으로 그냥 무마하려고 조금씩 쩔뚝거리면서 다리 잡고 이렇게 네. 쇼한 것 같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욕 많이 먹었다고 하네요 그때. 네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한 줄 평. 이게 그 더 버라이어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토크박스 뭐 패시브 이런 거보다 더 버라이어티하고 더 재밌는데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익숙해질 때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웃으십시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웃으십시오. 게이트 야 네. 진짜 미친다 진짜. 네. 아 너무 재밌네요. 네. 호스가 필요 없지만 그만큼 또 연습도 필요해요. 네. 어떤 트리거 목소리로서 트리거를 해주는 데 있어서 이 음가가 있는 소리를 내야 한다는 네. 게 이게 좀 특이한 점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그런 트리거의 방식을 바꿈으로써 호스라는 그런 불편한 시스템과 그리고 위생관리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한꺼번에 해결한 굉장히 저는 혁신적인 네. 기타 신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호스로는 장을 얘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네, 모음밖에 이것이 못하니까 옹알이밖에 못하니까 네, 옹알이밖에 못했는데 이제는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확실한 발음을 네. 빌려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저는 토크박스 신스를 익숙해지고 나면 할 수 있는 게 훨씬 고맙습니다. 엄청 많아요. 네. 41만 2천원 이건 좀 비싸네요. 하게리 이제 헬리콘 시리즈 너무 다 재밌어서 하게리 그렇습니다. 네, 잠시 기다리면 7.5 네, 익숙해지면 8.0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익숙해지면은 익숙해지면 네, 그렇습니다. 익숙해지면 정말 말 그대로 이걸로 정말 많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죠. 자음이 이렇게 확실하게 발음된다는 게 좀 재밌어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TC 엘리콘의 재미난 보컬 이펙터 토크박스 신스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미난 모델이 들어올 거면 말씀드렸지만 미러볼과 탬버린을 갖다 주시면 저희가 더 재미있는 리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 어우 좋아.